진짜 시원한데 여기? 와. 잊지 못할 국내 여행이네. 진짜.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싶다. 네, 근데 아까 아쉽게도 저희 무서운 거였죠? 우리 감독님이 이미 벌써 빠지셔가지고.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맛있는 먹는 장면을 또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. 네, 저희는 첫 방송을 먹어요. 행복하게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되게 미끄러웠어요. 네. 네. 여기 많이 미끄럽고 이게 생각보다 또 비가 안 왔는데 여름형은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다시 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요? 자, 그럼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 식사 준비로 이제 넘어가보겠습니다. 밥 좀 주세요. 네. 밥 좀. 동상계곡. 다음 여행들 좀 힐링 여행으로 좀 빠져가고 왔습니다. 가장 스케줄이었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한 3일 여행을 가서 이 곳을 많이 보면서 사실 발대식부터 감이 안 좋았어요. 하늘정원 걸렸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요. 그래도 이제 앞으로가 편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, 한번. 네, 저는 이번 촬영이 너무 화대했던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와중에서 저희끼리 재밌게 놀고 했던 것도 좋은 추억이 좀 많고 많아요. 그리고 한 번쯤 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벌써 저희가 너무 힘들게 한 것뿐이지 정말 여름에 한번 저기 갔다가 등산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고기도 구워먹고 소박도 잘라먹고 많아요. 정말 좋을 것 같은 하나의 관광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여름에는 한 번 남았기 때문에 더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똑같은 코스로. 네. 아니, 하는 동안에 차 타고 가도 정말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왜 걸어가든지 한 번쯤은 좋은데 마이 질산이라 그렇습니다. 해야지 것 같으니까 저희 촬영 거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하겠습니다. 타임 투 투데이 빼콤 빼콤 가자 가자 가자.